다중우주 3, 다세계 해석과 양자 평행우주.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양자 세계의 비현실적 등장인물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단연 슈레딩거의 고양이다. 지금부터 편의상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딩고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재미있는 설명을 위해 서로 다른 두 가지 버전을 사용해보겠다. 먼저 카오스 버전, 딩고와 이중슬릿 실험을 합친 실험이다. 완전히 폐쇄된 상자 속에 딩고와 이중슬릿 실험 장치를 넣는다. 그리고 딩고를 끔찍이 사랑하는 나도 고양이를 안고 그 상자 속에 함께 들어간다. 그리고 그림처럼 생긴 이중슬릿을 향해 전자를 쏜다. 전자가 생문을 통과하면 고양이가 살도록, 사문을 통과하면 죽도록 장치를 설계했다고 하자 전자를 쏜 후 딩고는 살았을까 죽었을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측정하지 않으면 전자는 두 개의 문을 동시에 통과한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 입자가 두 가지 중첩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미심쩍긴 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믿는다. 적어도 믿어보려고 노력한다. 그렇다면 고양이는? 전자가 50%는 생문을, 50%는 사문을 통과했다면 딩고도 50%는 살아있고 50%는 죽어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실험에 참가한 고양이 집사인 나는 어떻게 될까? 딩고를 죽였다는 50%의 죄책감과 그것이 살아남았다는 50%의 안도감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까? 2. 맥스 테그마크 버전. 다음은 스웨덴의 물리학자 맥스 테그마크가 그의 책 유니버스에서 소개한 버전이다.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는 순간 나는 먼저 빠르게 왼쪽을 확인한 후 오른쪽을 확인할지 말지 무의식적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오른쪽을 확인하면 달려오던 차를 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차에 치여 사망하게 된다. 그 중요한 결정은 내 전두엽 피질에 있는 칼슘 원자 하나가 특정한 신경 부위에 들어갈지 말지에 달려있는데 따라서 만약 그 칼슘 원자가 동시에 들어가기도 하고 말기도 했다면 머지않아 나는 동시에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했을 것이다. 동시에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한 이 느낌은 대체 어떤 걸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답은 코펜하겐 해석이다. 우리가 측정하는 순간 중첩되어 있던 파동함수가 붕괴되어 우리는 고양이가 죽었거나 살아있는 세계 중 하나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테그마크 버전의 경우 그는 자신이 죽었거나 살았거나 둘 중 하나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1954년 프린스턴 대학의 대학원생 휴 에버렛 3세는 이러한 코펜하겐 해석이 아주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른바 다세계 해석이라는 걸 처음으로 제안한다. 그의 생각은 단순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슈레딩거 선생님의 방정식을 고수하자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입자에 슈레딩거 방정식이 적용되고 이 방정식은 절대 붕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관측에 의해 멀쩡한 파동함수가 붕괴돼서 두 가지 세계 중 굳이 하나만 실현된다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단 얘기다. 그렇다면 현실은 왜 그렇지 않을까? 왜 위의 상황에서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만 실현될까? 왜 파동함수는 붕괴될까? 아니 붕괴되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 에버렛은 사실 두 세계는 모두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중 하나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세계는 측정할 때마다 나뉘고 우리는 그중 하나의 세계에만 존재한다. 따라서 조금씩 다른 무한히 많은 평행우주가 존재한다. 우주 전체적으로 파동함수는 절대 붕괴되지 않는다. 이러한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내가 절대로 죽지 않은 평행우주가 적어도 하나는 항상 존재할 것이다. 이는 전 우주적으로 내가 불멸이라는 뜻이다. 황당하다. 그래서 휴 에버렛은 자신의 생각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지만 대다수의 동시대 과학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은 어떤가? 휴 에버렛의 다세계 해석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틀렸을까 걱정할 게 없다. 그 순간 동의한 여러분이 있는 세상과 그렇지 않은 세상으로 나뉠 테니까. 과학사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당시의 과학자들에게 왕따당한 에버렛은 시리에 빠져 살다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의 딸도 평행우주에서 아버지를 만나겠다는 쪽지를 남기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다. 에버렛은 이런 자신과 딸의 비극적 삶을 예상하고 평행우주라는 도피처를 마련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양자 평행우주는 가설일 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휴 에버렛의 스승이자 당시 최고의 물리학자였던 존 휠러조차 정말로 양자 평행우주를 믿는지 질문을 받고는 나는 월수금에는 시간을 내서 믿어보려 하고 있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평행우주는 이미 많은 영화에서도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했다.
먼저 이연결 주연의 더원을 보자. 125개의 평행우주에 사는 다른 나들을 모두 죽이면 우주의 절대자가 된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다. 양자터널이란 걸 이용해서 평행우주를 넘나든단 생각인데 확률로 갈린 존재들끼리 만나면 물질과 반물질처럼 함께 붕괴되지 않을까? 엣지 오브 투모로우에서는 주인공 톰 크루즈가 죽을 때마다 과거로 돌아가 특정 시간에 다시 태어난다. 시간이 반복되는 타임루프형 평행우주인데 죽는 순간 평행우주가 갈리는 게 아니라 과거의 특정한 시간으로 돌아가서 갈린다는 설정이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나름 유머 코드가 있다. 영화에서 평행우주를 담당하는 건 타임스톤을 갖고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 닥스는 미래를 다녀온 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1400만 605개의 평행우주를 보았다. 1400만 605개의 평행우주라. 마지막 605는 뭐지? 이 영화뿐 아니라 모든 마블 시리즈는 다중우주적 세계관에 기초한다. 마블 유니버스는 멀티버스다. 어쨌든 나는 다세계 해석 평행우주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생각이 틀렸을까 걱정하지 않는다. 내 생각이 틀렸다면 다세계 해석이 옳은 것이고, 그렇다면 이 우주 어딘가에는 다세계 해석을 지지하는 또 다른 내가 아주 만족하고 있을 테니까. 휴 에버의 세계는 안 된 말이지만 그도 자신의 이론을 완전히 믿었던 것 같진 않다. 만일 믿었다면 이 세계에서 그의 이론이 인정받지 못한 게 뭐가 대수란 말인가? 그의 이론이 만인에게 인정받고 덤으로 노벨상도 받고 그가 과학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평행우주가 틀림없이 있을 텐데.